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견적은 120만원 정도 기준으로 들어갈 건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만큼 다른 분들도 금액대가 너무 고사양을 많이 찾지 않고 계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예전과는 다르게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게임 용도로 120만원 기준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윈도우는 제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PU는 9400 또는 9600을 들어갈 건데요. 9400과 9600은 가격이 대략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대략 0.8 정도의 속도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동작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0.8이면은 10만원 정도를 주더라도 갈만한 급의 동작 속도이기 때문에 6코어 6스레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CPU라면은 금액적인 부분을 아끼실 거라면은 9400을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돈 10만원 더 쓰시더라도 나는 성능 좋은 거를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9600을 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금액대를 좀 아낄 거기 때문에 120만원 기준이라서 아낄 거라서 일단은 9400을 들어가고 다른 금액 부분이 남으면은 그때 9600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120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공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금액대 싼 거로 들어가게 되면은 360보드에 B360 프로4 이 제품 그냥 들어가면 돼요. 가격 대비 그냥 괜찮고요. 대신에 이제 RGB가 들어가는 수냉 쿨러라든지 그 이제 RGB 허브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납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핀 허브, 12V 4핀 허브 RGB를 쓰실 분들이라면은 이 메인보드를 가면은 안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걸로 들어갈 거고요. 가격은 96,000원이라서 제일 싸요. 그래서 가격은 제일 싸고 뭐 RGB라든가 그런 거 없으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삼성전자로 두 개 들어가고요. 금액이 살짝 올랐네요. 그래픽카드는 전체적으로 금액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0 기준인데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갈게요. SSD는 860 EVO 250GB로 한 장 들어가고요. 케이스는 아수라 말고 J230. 이게 RGB 느낌 나는 거라서 가격 대비 예쁜 느낌을 내기에는 이 케이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든가 블랙 느낌이 좋으시다면은 아수라라는 제품,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블랙 느낌이 좋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J230이라는 이 제품으로 가는 거를 추천 많이 드려요. 이게 예뻐요. 이걸로 가고요. 그리고 파워는 전체적으로 600W면 충분합니다. 왜? 끼켜봐야 1660Ti 들어갈 테니까요. 많이 올라가 봐요. 아니면 2060 보시던가. 자, 600W 들어가고요. 마이크로닉스 FSP 어떤 걸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쿨러는 CR601이라고 존스부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가격이 얼마니? 34,000원 정도인데 아까 J230 RGB 케이스 느낌 났다고 했잖아요. 그 케이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공랭 쿨러예요. 예뻐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고요. 화이트 느낌 원하시면은 601 중에 화이트도 있으니까 이거 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우리는 RGB 느낌 낼 거라 601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금액이 60만원이죠. 60만원. 현재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픽 카드를 2060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60에는 스톰엑스 듀얼이 성능 대비 가성비 괜찮죠. 이렇게 생긴 거 성능 대비 가성비 괜찮은데 지금 얘가 48만원이고 게이밍 제트 트윈 프로죠. RGB 느낌 내릴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케이스나 쿨러나 다 RGB 느낌 내는데 뭐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 2만원 차이인데 2만원 차이 큰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속도 똑같고 쿨링 시스템이나 그런 거 있으니까 게이밍 제트 이걸로 들어갈게요. 저는 RGB 느낌 깔끔하게 들어가려면 이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1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뭐합니까 우리? 아까 돈 남으면 간다 그랬잖아요. 9600으로 그저이 9600으로 CPU 부분 성능 좋게 들어갔고요. RGB 예쁘게, 그리고 그래픽카드 2060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시면은 120 기준 198,000원 딱 깔끔하게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듬어서 진행을 하시면은 그 견적 짜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 없이 가능하실 거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www.jogun.com 네이버 낭만공장 카페 이 위에 주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놀러 오시면은요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 질문 구입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러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뿅.